그래서 뭘 했냐고요? 한번 보시죠. 네, 바리솔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일반 바리솔 등과는 좀 다르죠? 안녕하세요, 참치팀장입니다. 제가 처음 이 거실을 봤을 때 깜짝 놀랐는데요. 이 소장님이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얘기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소장님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 어디서도 이런 조명을 본 적이 없어서인데요. 조명을 보여드리기 전에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이런 거실 조명이 만들어졌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고객님이 펜던트 등이나 직구 등등 뭔가 천장에 매달리는 것은 싫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요즘 인테리어에 많이 나오는 라인 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 또한 유행 타는 것 같다고 싫다고 하셨죠. 또한 다운라이트를 많이 설치하면 거실의 조도를 높일 순 있지만 거실이 징그러워지죠. 그럼 이제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옵션이 우물천장 혹은 간접 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고객님은 거실에 턱이 지고 들어가고 하는 게 싫다고 하셔서 간접 등도 도달점이 되진 못했죠. 그래서 뭘 했냐고요? 한번 보시죠. 네, 바리솔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일반 바리솔 등과는 좀 다르죠? 바리솔 등은 일반적으로 전 면적에 LED 칩을 부착하죠. 바리솔 등은 주로 애플 매장이나 요즘 힙한 공간에 많이 사용되는데요. 거실의 전면을 밝히기엔 조금 조도가 과할 거라고 예상되어 우물천장을 만드는 것처럼 천장을 높이고 옆면에만 LED 칩을 부착하여 전반적으로 은은한 조도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아, 바리솔 등에 들어가는 조명기구는 LED T5가 아닌 LED 칩으로 하는 게 좋아요. LED 칩은 수명이 길기 때문에 설치하고 바로 하자가 있지 않는 한 안전기만 교체해주면 바리솔을 뜯을 일이 거의 없죠. 하지만 안전기는 수명이 있어서 교체해줘야 하는데요. 간혹 T5 작업을 하는 업체도 있는데 LED T5는 안전기 일체형이기 때문에 등 자체의 설치와 교체는 간편하지만 바리솔 안에 넣기에는 위험합니다. 조명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일실 등의 조명 계획이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번 프로젝트의 거실 바리솔 등은 직구 등보다는 변형된 우문 천장에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요. 더 나아가 스위치를 보면 6구 스위치가 달려있죠. 6개 스위치의 위치를 설명해드리면 1, 2번은 각각 벽면의 다운라이트, 3번은 중간의 바리솔 등, 4번은 확장면의 다운라이트, 5번은 커튼박스의 간접등과 6번은 안방 발코니 등입니다. 다양한 옵션이 있으니 상황에 맞게 사용하면 되겠죠? 미스앤루이스에서는 거실 조명에 직부 등, 다운라이트 등, 바리솔 등, 간접 등 다양한 조명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천장에 아예 조명이 없는 거실을 계획한 적도 있었죠. 아래 링크를 눌러 관련 영상을 보시고요.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